1846년 독일의 한 과학자가 코끼리 상아로 만들던 당구공의 대체품을 찾던 중 놀라운 물질을 발견합니다. 그리고 그 물질은 인류의 축복이라 불리게 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물질은 바로 플라스틱입니다. 하지만 지금 플라스틱은 오히려 재앙에 가깝습니다. 플라스틱은 저렴하고 만들기 쉬워서 지난 150년간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널리 쓰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고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식탁 위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. 인간도 동물도 플라스틱 때문에 모두 고통받게 된 거죠.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한 곳인과 동시에 또 최근 10년간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70%나 증가했죠. 특히 코로나19 이후엔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환경부도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덜 쓰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. 환경부의 이 포스터를 보면 텀블러와 에코백을 더 자주 쓰고 일회용 수저와 빨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또 택배는 모아서 한 번에 주문하고 묶음 포장, 재포장된 것의 소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. 사실 정말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그 언제보다 절실한 얘기가 돼버렸습니다. 한때 인류의 축복이라 불렸던 플라스틱이 인류의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 건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?